어젯밤 더위 때문에 잠들기 어려웠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한낮의 더위가 밤까지 식지 않은 열대야는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늦은 밤 조금만 움직여도 옷은 땀으로 흥건해지고 반려견은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거칠게 숨을 몰아쉽니다. 시민들은 가족 지인과 함께 더위를 식히러 호수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만 더위를 달래기는 역부족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뚱이하고 같이 산책나 하는데 우리 뚱이도 너무 더워하고 너무 더워요. 강아지도 힘든 것 같아요. 사람도 힘들지만. 한낮에 32도까지 오른 찜통더위는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도 27도로 기록하며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를 피해 시민들이 도심 캠핑장을 찾았습니다. 친구들과 3355 이야기를 나누고 시원한 음료수와 야식으로 더위를 쫓아봅니다. 피서를 안 돼도 너무 습하고 더워서 지금 잠을 못 이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집에 있을 때 너무 더워가지고 애들도 짜증도 많고 같은 광주여도 이렇게 확실히 좀 외곽으로 나오니까 더 온도가 더 시원한 것 같아요. 장마 전선이 북상하며 한낮 기온이 33도를 웃도는 무더위는 당분간 계속되겠습니다. 더위는 밤까지 이어지면서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도 이제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전현우입니다.